제가 생각하는 가장 못난 정치인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의원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법대로 세상 일이 다 돌아간다면 국민들이 법원에 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되지. 왜 국회 앞에 와서 천막 치고 피켓 들고 제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저렇게 부르짖고 읍소하겠습니까? 오죽 정치하는 자들이 못났으면 법전 통해 기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직업인 법관들에게 서로를 일러 바치며 자기들 싸움 해결 좀 해달라고 매달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권을 누리고 대기업 임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냐 권위의식에처럼 거들먹거립니다. 공천권을 진 권력자에겐 바른말 한마디 못하는 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공무원과 국민들에게는 호통치고 군림하려는 지지리도 못난 모습을 하루가 멀다 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그저 역할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그것이 보통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신분과 지위였냐 착각하는 천박하고 비굴한 인사들로 국회를 채워놨으니 어찌 이 나라 정치가 바로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법으로 일일이 다 정해놓지 못한 공동체 내의 복잡다단한 상황, 법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이해 충돌에 대해 민심과 상식의 잣대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시대의 변화와 민심의 필요에 따라 때론 있는 법을 바꾸거나 없애기도 하고 때론 없는 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권이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나뉘어져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국회로 대변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정치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알아보려면 바로 그 나라 국회와 국회의원들 수준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후한무치, 양두구육. 하지만 이 나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설명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이제 제발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의 역할을 복원시켜 주십시오. 법대로 입법하고 법대로 필리버스터하며 법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법대로 탄핵한다고 당신들은 강변하지만 세상 천지 어느 선진국에서 당신들처럼 다수당이 독단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당신들처럼 수준 낮게 필리버스터를 하며 당신들처럼 거부권과 탄핵 소추안을 그리 가벼이 행사한답니까? 대통령이 정말 문제지만 공동체를 위한 생산적인 얘기 하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을 탓하며 정치적 이익 챙기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행태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을 심판하고 응징했기에 정과 사범에 각종 범죄 의혹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사람이 당대표로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의 국민들이 192석이나 몰아준 것 아닙니까? 하니 걸핏하면 탄핵과 임기단축이라는 극단적인 말을 입에 올리며 어떻게든 전국을 파국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차기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175석의 거대 정당으로서 제발 국민 생각하며 어떻게든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모습도 좀 보여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칼로 나눠 반쪽씩 나눠주라고 하자 가짜 엄마는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던 반면 진짜 엄마는 기겁을 하며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 여인에게 주라고 왕에게 절규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울부짖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지금 국민의 마음이고 아이를 죽여서라도 자기 분풀이를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가짜 엄마의 모습이 딱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모습입니다. 요즘 국민들의 마음이 진짜 힘든 이유는 현재의 암울한 정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암울한 상황을 국민들이 힘합쳐 심판하고 걷어내도 동일한 암울함이 또다시 되풀이되며 무한 반복할 것이라는 이 나라의 희망 없는 미래 탓임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